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만에 보수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일제가 더 빨라놓은 콘크리트를 걷어냈지만 원부재 부족으로 부분 복원에 그쳤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 현상이 지방의회에서 더욱 심합니다.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아내가 추락해 중상을 입고 남편은 사라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이 20년 만에 보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일 문화재 수리로는 국내 최장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서탑이 오랜 보수 과정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인들이 붕괴를 막겠다고 덧댄 185톤의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해체 복원된 석탑. 높이 14.5m, 무게가 1830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최고의 석탑으로 다시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완성된 석탑의 65%는 기존의 원재료를 사용해 신구 부재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6층까지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석탑을 해체 조사하면서 7층 이상을 확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근거가 사실 발견이 안 됐고요. 지난 1999년 해체 수리를 결정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만 20여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단일 문화재로는 국내에서 최장 기간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석탑 수리 현장은 7월 중순까지 공개되고 올해 말에는 탑을 에어쌍 가설 구조물까지 모두 철거된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실감나게 백제 왕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 불교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리장엄이 봉함된 지 1380년이 되는 해인 내년 3월에 준공식을 하고 보수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고증의 한계로 9층이 아닌 6층으로 보수를 마쳤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복원 방식을 두고 논란도 많았는데 그간의 과정을 박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익산 미륵사. 3탑 3금당 가람 배치로 그중 서쪽 석탑은 백제 목조 건축 기법이 반영된 독특한 양식의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석탑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석탑은 반파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었는데 1915년에는 일본인들이 붕괴된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웠습니다. 1999년 해체 수리를 결정했고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데만 3년, 탑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에는 첫 번째 심주석에서 사리장 엄구가 발견돼 석탑의 건립 시기, 미륵사 창건의 배경과 발원자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또 오해의 어떤 눈초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단계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지만 최악의 복원 사례로 꼽히는 동탑을 반면교사 삼아 보수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균열을 막기 위해 돌틈 사이를 메워줄 무기질 보수 재료를 연구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속도보다는 정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복원도 고증이 불가능한 9층 전체 복원보다는 역사성과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6층 부분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추정 복원을 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수리 복원을 해나가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사실에 기초한 복원을 마무리한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걸작으로 시민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도내 대학 6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의 2단계 평가 대상에 도내에서는 일반 대학 1곳과 전문대 5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대학에는 재정 지원 중단이나 정원 감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데요. 아내의 사고 소식을 신고한 남편이 갑자기 행방을 감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 1시쯤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26살 여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경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A씨의 추락을 신고한 남편 34살 김모 씨가 집에서 25km 떨어진 전북 김제로 이동한 뒤 행방을 감춘 것입니다. 직원이 전화 통화 시도했을 때 자기 죽으려고 하는 그 암시를 한 거고 자살 암시. 차를 갖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제 금산사 인근 도로에서 남편 김 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부부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남편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과 관련해 서울로 이송된 환자 2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중상을 입고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2명의 상태가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방화범 55살 이모 씨도 큰 화상을 입고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당직의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하고 응급실 호출이 없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당시 응급의료센터장 등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이 지방의회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의 중대 선거구가 확대됐지만 민주당의 편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전북이 텃밭인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실제로 다음 11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했습니다. 의석 비율이 92.3%에 달하지만 정작 비례대표 선거에서 받은 표는 68.1%에 불과합니다.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면 10석이나 더 많은 셈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5석에 해당되는 12.9%의 득표를 하고도 단 한 석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정당 득표와 의석수 불비례 현상은 시군 의회가 더 심각합니다. 남원 시의회의 경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10%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의견이랄지 정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개진되지 않고 특정 정파끼리만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치 못하거나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확대됐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선거 제도일 때는 우리나라처럼 양당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나서 다당제로 바뀌었고 양극화 문제를 강력하게 해소하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지방자치의 참뜻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10대 도의회가 이번 주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칩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지만 자동 폐기되는 개혁 조례안도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지원 조례안과 도립학교 설립안 등 18개 안건을 심사한 뒤 11대 당선자들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입니다. 10대 의회는 4년 동안 1,341건을 발의해 9대보다 2배나 많은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교원 인사위 운영 등 상당수 개혁 성향의 조례안이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분 인사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요구한 안건도 정당 간 이견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 관심에서 이렇게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받아주는. 집행부 견제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을 차기 도의회가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선자 39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3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견제와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과연 같은 단길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초선 의원이 28명으로 70%에 달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요청해 성사될지 주목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를 전했으며 송 지사의 전북 방문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GM과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보내준 도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내일 개막해 닷새 동안 27개국 77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개막식은 내일 오후 7시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하림과 조정치의 축하 공연과 김태용, 윤세영 감독의 개막작 아싸 필름 신청이 상영됩니다. 고창군의 특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22일부터 4일간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수박 카빙 대회, 수박 컬링, 복분자 요리쇼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강한 배추, 무, 양배추를 가리는 품종평가회가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내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배추와 상추 등 300여 개의 개량 품종을 선보여 더운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가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군산GM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위해 추경에서 확정된 2천억 원 가운데 270억 원을 전북에 추가 배정했습니다. 자금별로는 긴급 경영안전자금 200억 원, 제도약 지원자금이 70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1% 이하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차고지 매각 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임금 체불이 만연한 전주 성진 제1역에게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주에게 지난 3월 10억 원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미리 지급한 전주시 담당국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고안전 차량 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국비 6억 원으로 상용차 부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또 뿌리 제조 기술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내년 3월까지 국비 4억 원으로 제조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표준 플랫폼 구축을 지원합니다. 수소차 충전에 필요한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전북분원에서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수소 생산 소재인 황화 몰리브테늄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수소 자동차에 적용할 경우 저비용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해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은 초중등 교장 등이 대상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